예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제가 알기로 김정현 집사님 이곳에 가족 친지도 많으시고 또 친구도 많으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인연을 맺어오신 교우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인연을 맺은 제가 이렇게 나서서 선우사를 추모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우리 김선현 집사님 제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집사님이시고 또 제게 항상 다정한 친언니 같은 선현 언니셨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김선현 집사님 지난 1년 반 동안 뜻하지 않은 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실지는 저는 몰랐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김선현 집사님과 이렇게 갑작스런 이별을 한다는 것이 비통하고 가슴 아프기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슬픔의 탄식을 내쉬기보다는 우리 아름다운 김선현 집사님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그 좋은 인연의 기억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그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기 때문입니다. 김선현 집사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. 저는 김선현 집사님의 부고를 듣고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. 영상 보여주시겠어요?